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수정에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모든 온 교인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되는데 우리 함께 모였을 때에 동일하게 한 말씀을 들음으로 주 안에서 나눌 것이 풍성한 설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요시야 왕의 개혁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왕이 뭐 요즘 같으면은 대통령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나라가 한 번에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요시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너무 헐고 쇠락해 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된 후에 정말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시작합니다. 목표는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죠. 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를 다하는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 외의 수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성전 안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읽고 나서 그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백성이 이렇게 살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발견한 말씀을 가지고서 여선자인 훌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마 성경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집집마다 몇 권씩 있을 겁니다. 요즘은 핸드폰 안에 성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모임을 할 때에 성경책을 굳이 갖고 가기보다가 잠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핸드폰의 어플을 통해서 성경책을 켜고 찬송가를 찾고 훨씬 더 빠르게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각했어요. 참 성경도 많고 말씀도 많고 찾을 수도 있고 기회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과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말씀을 내가 발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게 돼요. 어디나 있는 말씀, 하지만 나는 그 말씀을 발견하여 나의 것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전 수중에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그냥 아, 말씀을 발견했구나, 아유, 마음이 찔리네, 이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22장 16절에 보면은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 발견한 말씀을 해석을 원했거든요. 그때 선장하는 말이 뭐냐면요, 읽은 말씀대로 이곳에 재앙이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은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대로 되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읽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즉 그 말씀 뭐냐면요 너희가 필히 망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요 너희가 변화되지 않고 바뀐 것도 없이 그대로 되면 망할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행동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어땠습니까? 20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는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과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에는 이 멸망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였기 때문에 너의 때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회개한 자를 보시고서 심판을 돌이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 삶이 심판당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되는 것도 없고 망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주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시대에는요 평안을 약속받았어요. 내가 다스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결단코 이 심판이 너에겐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시아는 참 좋았을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 요시아 시대에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이 평안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만 그런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에게도 백성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심판이 아니라 평강이 머무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고 그 말씀을 소중히 할 때에 참 평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평안이 이루어지려면 어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위험을 넘어서고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발견될 때에 그 말씀을 사랑할 때에 평안도 있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새해 같이 모여서 서로 덕담도 나누고 복도 빌고 그랬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마음이 심겨질 때에 진짜 복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작하면서 전교육들에게 조그만 노트도 나눠주고 매일 말씀 한 절씩 한번 써봅시다. 기도 제목도 삼아봅시다. 감사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쉬운 숙제를 줬지만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그게 쉬운 숙제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어디 갔지? 그러다가 안 쓰고 남 얘기하라 제 얘기예요. 저는 심지어 그 노트를 잃어버려갖고요 새로 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하루에 말씀 한 절 붙드는 거, 감사 하나를 하는 거, 기도 제목 하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드리는 거, 이것도 보통 결단에 필요한 일이 아니구나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년 365일을 지날 때에 그 말씀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축복의 세계, 성경의 세계로 나아가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증을 학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학문으로 가지고서 성경을 접근하면요 의심되는 것도 많고 혼란이 되는 것도 많아요. 알 수 없는 것도 많고 해석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냥 딴 거 그냥 두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턱대고 믿자 그러면은요 이상하게 믿는 사람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냥 무턱대고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설득의 요소나 학문적으로 연구해보라고 하는 연구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셨어요.
태초에 시간에 처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물리학자들이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은 언제 시작했는가 이런 거 갖고 연구를 해요. 천지를 공간은 언제 시작했는가 이걸 연구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간단히 얘기합니다. 태초에 시작의 처음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시작이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이 세상의 모든 공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요.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선포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만 내 마음에 깊숙이 내 마음의 믿음의 핵심에 두고 나면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우선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탐구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구나.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간단한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너는 읽고 듣고 믿어라 얘기하는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사는 것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늘 우리에게 날아와요. 우리 마음속에 잡초와 같은 것이 늘 자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이 악한 것들, 잡초와 같은 것을 캐서 없애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요 잡초가 자라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사단 본부에 있었습니다. 사단 본부에 있으면 겉으로는 굉장히 근무하는 게 폼나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총을 잡는 시간보다 볼펜을 잡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매직, 자. 그래갖고 제 군대복에는 여기는 볼펜, 여기는 매직, 요 긴 데에는요 자를 넣고 다녔습니다. 맨날 뭐 그리고 써야 되니까요. 폼나 보이죠? 근데 새벽에 일어나면 늘 하는 게 뭐냐면요, 봄 여름에는 잡초 제거. 새벽에 저기 조회하고 나면요 잡초 제거하는데 한 시간씩 매일 잡초를 뽑습니다. 그때마다 신기한 게 뭐였냐면요, 오늘 다 뽑았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야, 기가 막히다. 한 1-2주일 동안 평안하겠구나. 아닙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요 또 잡초가 이만큼 있습니다. 잡초는 얼마나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누가 마술을 부리는 것 같다. 어제 다 뽑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그만큼 자라 있어요. 그걸 봄, 여름 내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별로 폼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늘 잡초는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크고 좋은 나무 아래는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가 그 아래에 있는 양분을 다 빨아가기 때문에 잡초가 거기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요 자랄 수가 없어요. 나무 그늘이 커서 햇빛이 가리기 때문에 자라날 여유도 없어요. 뿌리도 잘 못 내려요. 그것에 뭔가 좋은 것이 심겨져 있으니까 잡초는 자랄 생각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그 주변에는 악한 것, 잡초, 모든 무익한 것들은 자라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요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해요. 자랄 힘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생명을 걸고 나의 것 삼아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시편 119편 14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좋은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가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처음 시간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꼭 필요해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얼마나 깊이 알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거의 외울 정도예요.
제가 이스라엘 처음에 성지순례 갔을 때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그 벽 앞에 옆에 보면요, 옆에 로마 구멍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토라 율법서들을 다 적어놓고 나서 거기에서 그것만 읽고 있는 그런 랍비들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히브리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돼갖고요, 거기 살살살 들어가갖고 저도 한번 폼나게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예, 하얀 건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나 분명히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 하나 있는데 그분과 영어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뭡니까? 했더니 이건 이사야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랬더니 읽는 것이 아니라 딱 보더니 외워요. 그냥 말씀 막 외워요. 그 장을 보더니 그럼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배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습니까? 근데 그 율법을 아무리 외워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율법이, 그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쟁의 참화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예수님 발견할 수 있어요. 또 겸손한 자세로 읽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여기서 보면 앞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6절 하라니까 이게 타이밍이 딱 안 맞아요.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말씀을 내 지혜와 지식 갖고 재단하려고 하면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이 부족한 자에게도 그 진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대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즐겁게 읽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읽다 보면요,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 보면요, 가끔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힘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키기에 굉장히 허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즐거이 내 안에 심어놔야 돼요. 마치 이거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식당에서 곰국을 끓이는 것 같다. 뼈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빨이 부러질 것 같아요. 뼈를 먹는 방법 무엇입니까? 솥단지에 집어넣고 팔팔 끓이고 24시간, 48시간 계속 끓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뼈 속에 있는 양분이 우러나와서 뼈를 내가 깨물어 먹지 않더라도 뼈에 있는 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이 있어요. 가끔 읽고 나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 말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을 써놓고 수시로 들여다보세요. 곰국 끓이듯이 몇 년 후에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문득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중히 하고 분명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써두고 물어도 보고 찾고 하다 보면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적용된 말을 살아가는 거죠. 시편 119편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깨달음 바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런 사람은 성경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매일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은 그냥 육신의 양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산다면 우리는 짐승과의 별 차별성이 없게 돼요. 먹는 종류만 다를지 먹고 살고 죽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은요 이렇게도 묘사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에 마치 기갈이란, 그러니까 목말라서 죽을 것처럼 그런 영향이, 그런 증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다 이걸 풀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제일 중요한 것, 먹는 것이 달라지면 우리의 체질이 달라집니다. 사람됨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을 때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청산돼요. 새로운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수시로 빠지며 그 안에 들어갔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요,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죄는 성경을 멀리하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치 거대한 나무 아래 잡초들이 움트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중심에 있으면 죄악이 가까이 못하는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요, 말씀에 주의하다 보면 좋은 것이 내 안에 오게 돼 있어요. 잠언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러분, 어제 설날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셨지요? 예배는 안 드리고 세배만 했는데요.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그냥 세뱃돈 작년보다 더 좋네 해서 해피하고, 이거는 진짜 복이 아닙니다. 조그만 정말로 조각 같은 복입니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 따라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진짜 복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복이에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집과 차와 뭐 직위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물려받은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요, 아무리 내가 뭔가 것을 동원해서 자녀를 도와주려고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한순간 어긋나가서 멸망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그 안에 심겨 있으면요, 내가 수시로 지켜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켜서 바른 길 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 모신다고 해도요, 부모님을 늘 지켜보면서 24시간 지켜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이 부모님께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 갈 때까지 안전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 인생길을 인도한다고 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이 더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불황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변하고 기후 변화 때문에 곳곳마다 물난리가 나고 전쟁 계속되고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세대, 열심히 공부해서 예전에는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었어요. 요즘 열심히 공부해도요 그래도 유효기간이 불과 5년, 10년밖에 안 되는, 아니 그것도 오래간 거예요. 늘 바뀌어서 어떻게 따라가 될지 모르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셨고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산다면, 그분이신 말씀을 의지해 산다면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붙드는 삶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